140번이요.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중에서 최대값을 a, 최소값을 b라고 한다. b분의 a 곱하기 c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c의 값은 이렇게 됐죠. 5. 이렇게 됐어요. 만족시킨 자연수 n 중에서 최대값.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얘 제곱을 하면 되지 않아? 제곱? 네. n제곱 얘를 제곱해봐. 그럼 25. 25. 얘는? 2. 그럼 어떻게 되냐? 5, 25. 그러면 3025점. 그죠? 3025.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n이네. 근데 n은 자연수니까. 해당되는 자연수는 25, 26, 27, 28, 29, 30까지만 하면 되겠다. 최대는 30. 그 다음 최소는 25. 맞지? 네. 그러면 25분의 30 곱하기 c 루트.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럼 약분해요. 그러면 6, 5, c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고민이다. 일단 c는 5를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약분해서 없애려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6이니까 2 곱하기 3, 3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6, 2랑 2랑 3. 3을 또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뭐의 제곱 형태로. 가장 작은 거니까 얘 1이라고 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50, 30.